악마 이거 대본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저거 쉴드를 벗기긴 해야 될것 같고, 쉴드 벗기기에는 사실 슬라임이 제일 낫지. 이번 맵에서는 바리케이트가 그렇게 들어갈 곳이 없어 보여요. 일단 방어를 다 벗기고, 아 너무 뒤늦었다. 한 이쯤? 간모는 성님. 잠깐만, 데몬 볼트 안 맞지 않나요? 맞나? 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네. 우리 데몬님은 그런 거다 피한다고요. 근데 이제 시프 못 막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데몬 아니야. 도둑놈이나 요런 놈들도 잡아야 되는데. 불틀 해볼까? 치는 것도 뺍시다. 그린 동화님 반갑습니다. 화방 다시 슬라임 화방이 되어버린 것. 뭐야 더두대 맞고 죽어? 아 이거 조금 양심 없다. 슬라임 화방이 먼저 저거 방패를 깨주고 그 다음에 볼트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이상한데 모양새가? 어쨌든 막히는 안 보이네요. 줄줄 새는데.
와, 나이트가 덫을 다 먹네. 일단 볼트 덫을. 아, 두번 맞는 구간이요. 이쪽에서도 두번 때릴 수 있겠다.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두번 타는. 어이, 덫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이거 화방이 노는데요. 화방 대신 뭘 넣지? 전기 트랩을 넣을까? 아니면은 그라인더 블랙홀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냉동? 그라인더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다, 그라인더는 안 되지. 잠옷 잡아야 되니까. 잠옷. 일단 슬라임이 양념하고 그거를 마무리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시 블랙홀. 블랙홀로 또 운빨 만겜 해볼까? 풀업 블랙홀. 풀업 블랙홀을 어디다가 놓는 게 제일 많이 빠질까요? 벽 3개, 물 3개, 물 3개. 여기나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이제 코너에 놓으면은 조금 더잘 걸릴 거 아니야? 여기도 물 3개긴 한데. 물 4개 가로라인이요? 여기에다가 이걸 깔고, 여기에다가 이걸 깔고, 여기에다가 이걸 까는 거지. 뒤에는 더 놓고. 이게 여기 있는 애들도 덩치 크면은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빨러 애들. 전기 트랩 블랙홀이요? 블랙홀이 이거 덫 필요 없겠다. 덫 대신에 얼음. 전기 트랩이 DPS가 낮을걸요? 그래서 또 스프링 트랩으로 가는 건가?
아, 이거 외래걸요. 진짜 미는 둥 마는 둥 하네.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이런 거. 이러고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방패 때문에 방패 좀 내리고 들어오게 저기 놔뒀거든. 한칸 넘는 거는 약간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희한하게 또 막긴 막네.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방향에 놔둘 수 없어. 생각보다 괜찮네. 반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는데.
잘 막는데요? 으미, 작은 애들 온다. 작은 애들 온다. 작은 애들도 다 막아주네. 아, 도둑놈들 온다. 도둑놈들. 막았는데? 깼는데요? 뭐야. 스프링이 답이었어? 이걸 스프링이 캐리하네. 블랙홀 슬라임 볼트. 확실히 이 게임 하면서 느낀 게 타워 필요한 거를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하푼 트랩은 할줄 아는 게 뭐야 근데? 뭐야 이거? 두 갈래로 오면 어떡해? 아, 위에는 노블만 나와? 아, 위에는 그러네, 노블만 나오네. 노블만 나올 것 같으면은 볼트 트랩 하나라도 잡지 않나? 아, 벌써 짐. 빠른 패배. 근데 겹치는 곳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10초 컷. 저거는 덫으로 잡아야겠다. 그보다 눌렸어. 어떻게 막지? 바리케이트 써야 되나? 바리케이트 여기다가 두면은 이쪽으로 크게 돌릴 수 있긴 한데, 아,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또 슬롯 하나 줄어든단 말이야. 위에 그냥 덫으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해요. 네요. 저기 돈 쓰지 말고. 아이, 렉 걸리는 거 이거 왜 이래? 스프링을 쓸까? 전판에 되게 애써긴 했는데.
안 바뀌었네, 더. 이걸로도 안될것 같은데. 아우, 아슬아슬해. 안 돼! 어떻게 하지, 이거를? 바리케이트 들고 와야 되나? 바리케이트 하나 있으면은 동선이 확실히 여유 있어지긴 하는데. 바리케이트 너무 낭비인 것 같아. 바리케이트를 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도착. 돌은 사라져요. 돌 굴려버리고 저기다가 볼트 트랩 하나 깔까? 위에 불어난 게 뚫릴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도 위치 애매하네.
다음 웨이브 때돌 돌리면 되겠죠? 재굴려 그냥. 이겨도 어떻게 이긴 건지 모르겠다. 볼트 트랩이 애쓰고 있네요. 게이트웨이. 여기 직선에서 잡아야겠죠. 돈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 스테이지에는 도둑놈 없긴 하네요. 도둑놈이 없다니 그린하군. 하드 모드라고 했습니다. 골룬 플레이. 아레벨로 풀스탄으로 있어요. 박쥐 쌓인다. 오우, 베테랑까지 몰려오니까 진짜 많다. 이거 바리케이트로 찍어야겠는데. 응?
각 지역으로 무엇? 그렇지. 에코잉 스크림스. 메아리 치는 비명들. 이거 하푼 트랩 쓰는 맵이잖아. 워리어 노블, 워리어 노블, 워리어 노블. 너무 비싼데 바리케이트가. 근데 바리를 안 쓰면은 얘들을 모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잖아. 아이고, 눌렸다이. 룬 하나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끈끈이 빼야 되나? 발이 없을려. 아, 이거 왜 이랬걸요. 아, 진짜 답답하다. 아, 왜 오픈하고 있어? 아이, 저 정도는 잡을 수 있을 텐데. 바리케이트를 늦게 깔자. 바리케이트를 늦게 깔아서 깔아 뭉개줘. 피지컬 게임. 2등 많이 봤다. 안 돼.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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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막으려나? 워리어 30, 40 어드벤처로 박쥐 쌓이면은 막을 것 같은데. 방패가 여기까지 와서 그때 깨지니까 이것도 손해가 심하네. 아 진짜 실드. 빌어먹을 스테이지인 건 분명하네요. 일단 노강으로 버텨야 되는구만. 볼트 트랩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스프링 써야겠다. 스프링 쓰는 걸로. 저거 한 마리를 못 잡어? 이거 알 깔았으면 잡는 건데. 저거 왜 무시하고 가죠? 야, 너 왜 그렇게 쿨하게 지나가니? 망할놈아. 극심한 손해. 여기서 또 손해를 보는군요. 극심한 손해. 그래, 박쥐를 여기 깔았어야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볼트 트랩이 또 노네. 꺼져. 나는 스프링이다. 아, 왜 구경만 하고 있었지? 박쥐 깔아야 되는데.
하지만 스프링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아이씨 좋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제 빠른 애들 나오면서 돌리겠죠? 그래도 박쥐가 갓쥐란다. 롤러코스터 타이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번웍2가 스팀에 있더라고요. 2018년에 발매 예정이라고. 아, 나오면 그때도 해야겠죠? 이걸 스프링이 해냅니다. 볼더 케이븐 커 케이븐 맞나? 이것도 스프링 맵 아닙니까? 나 지금 스프링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려 그래. 아 몰라 일단 스프링 깔어. 이걸 가트링이? 너 비켜봐. 스프링 뽕이 이걸. 아주 좋습니다. 볼트 트랩을 괜히 들고 왔네. 볼트 트랩 대신에 차라리 블랙홀이나 이런 게 낫겠다. 아니면 데몬 트랩을 하든가. 근데 확실히 달리는 애들한테 약하긴 하다. 달리는 애들. 이번 맵도 도둑놈들 안 나오는 맵이긴 하네요. 아이 내 박쥐한테 왜 그래. 아 내 박쥐. 박쥐 살살 녹는다.
뭐야 도둑놈들 나오잖아. 야 박수한테 왜 그러냐. 스프링이 이렇게 좋은 트랩이었단 말이야? 스프링 연전 연승 중. 스프링 갑자기 1티어 등급. 여기 히든 맵이었는 맵이었죠? 여기 동선 겹치게 하려면 여긴데. 이렇게 하면 100% 뚫리잖아. 아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막냐. 여기를 막고 이렇게 할까? 광사님 여기 맞고 여기 하나 이거 놓읍시다. 아, 너무 빨라. 야, 너무 빠르고. 디서빌리티 님 반갑습니다. 불쇠 불편. 불박쇠입니다, 불박쇠. 불박. 불벅 생각난다. 스프링 1티어 등급. 이거 볼트 트랩 말고 뭘 깔아야 되지? 이거 새는 애들 잡아줄 게 없네. 최대 안 새길 빌어야 되나? 그런 게 어딨어. 나 어떻게 막세? 불안불안하다.
예, 올룬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땅한 방법이 없네. 이거 볼트 트랩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라인더를 갈까? 아, 도둑놈들 때문에. 그라인더로 저거 입구 막거나 아니면은 헥스 트랩을 해볼까? 헥스 트랩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아이, 들게 빠르네, 잠깐만. 아, 진짜 순식간이네. 아, 너무 빠르잖아요. 시프가 1스테이지부터 한 마리 나오나? 압소사 털릴 뻔했다. 함부로 4배속하기 무섭네요. 어, 그러네요. 개구리 때문에 박스에 딜드려 가네. 이거 위치 못 봤구나. 오셔서리님 반갑습니다. 저못 까먹었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1등 공신들인데. 아이고. 예구락지 몇개더 깔자. 과연 쿨타임은 어떻게 안 되겠니? 야, 살았다. 업그레이드가 이걸? 한번더안 되나?
안돼. 일단 깨구리는 안 된다. 일단 깨구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라인더 다음 타자 그라인더. 깨구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라인더. 아, 지금 깔면 되지. 돈 없으니까. 지금 깔면 되나? 될까? 이제 딱히 더할게 없는데. 그라인더를 여기다가 까는 거는 별론가? 힘내, 그라인더. 아, 무서워. 아, 부담스러워. 일단 그라인더가 일을 잘 해주고 있긴 한데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하나만 들어가면 끝이야. 게다가 제발 막아주세요, 스프링님. 이거 기도 메타, 기도 메타잖아. 부근 놈들 싹 다 갈린다.
이 상황에 한 마리만 들어가도 끝나는 거는 너무 빡세. 나이트는 문제없이 처리될 거고. 아직도 두 개나 더 남았어? 아 이거 쫄려서 못하겠다. 아우 진짜 안돼. 아 고통스럽다. 마지막 웨이브. 아니구나, 다음번이 마지막이구나. 네, 마지막 웨이브에 바리케이트 건축을 합시다. 도둑놈 36마리 넘다. 그나저나 그라인더는 성공적이었네요. 잘 맞는다. 잘 보시는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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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친구비 들어간다. 별표 별표 별표. 오 벌써 4개월 구독 땡큐. 그라인더 저거 없애려고요. 바리케이트 컨트롤 하게요.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바리케이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바리케이트 돈이 최고야. 돈으로 찍어 눌렀다. 피지컬 게임. 절반 가까이 깼네요. 여기 몇 개만 더 깨고 끄면 되겠다. 약실하다니요? 이거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히든맵이네? 히든맵도 얼른
박아도 돼? 이거? 깰수 있나, 이거? 못깰것 같은데? 못 깨요, 이거. 어떻게 깨, 이거를. 히든맵 개어려운데? 안 돼, 이건. 애들 무거워서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하푼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미다스 유닛들 나오면은 절대 타워로 못 잡아. 한 번만요. 막트. 일단 바리케이트 펀이 중요하구나. 불박지 놔서 어그로 걸고 하푼 설치하고. 아니, 언제 들어갔니? 아, 한 번만. 아, 막판. 진짜 진막. 진짜 진막. 아, 진막. 슬롯에서 전기 나오면은 훨씬 편해지는데. 전기 또 나왔고. 아, 이건 또 언제 샜냐. 슬롯 이게 어차피 텀을 둬봤자 운빨이라서 저거 텀 두고 돌렸다가 다 꽝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나왔다. 미다스 유닛 요런 애들 P187 요런 애들 못
못 잡아요. 이거는 낙사를 강제로 해야 돼. 낙사 없이는 못 깨요. 아니면 바리케이트로 이렇게 하나씩 찍든가. 어쨌든 낙사가 강제되는 맵이야. 아, 이거 좀 잡아봐. 힘내라, 힘. 힘내라, 넌 강해졌다. 와우! 슬롯머신. 이거 완전 운빨겜인데? 와우, 전기 세게 떴어. 소름. 전기 왜 이렇게 잘 뜨지? 근데 이거 돌리다 보면은 슬로 터지거든요. 재수 없으면 저거 터져. 터진다는 게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 펑 하고 터져요. 이거 뚫렸네. 아니, 에임 왜 이렇게 안 좋아, 하프트랩? 뭘 팔지? 아이고, 이거 놓쳤네. 하프트랩 후준 봐라. 쓰레기들 아레나. 일단 이 맵에서는 스프링은 빼야겠고, 일직선 맵이죠. 여기 전에 깰 때는 그냥 직선에다가 딜 우겨넣어서 깼었는데, 그라인더를 쓸까? 근데 DPS가 높은 트랩은 아니잖아. 그라인더가 데몬? 데몬 한번 믿어볼까? 볼트 트랩이랑. 근데 볼트 트랩이 직선에서 딜을 넣을 수가 없는데,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해서 볼트 트랩을 할까? 너무 손해가 심한데. 볼트 트랩을 못 쓰겠는데. 아니면 그냥 볼트 트랩만 막 넣어볼까? 일단 직선 루트 슬라임 트랩 같은 거 깔고,
옆에서 딜을 그냥 막 우겨 넣는 식으로. 그라인더랑 볼트트를 몇개 쓸까? 볼트 트랩이 잘안 맞겠죠? 일단 써볼까?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줄이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이 맵이 데몬을 처음 얻는 맵인데. 끈끈이. 볼트. 그라인더. 저기 몇 살? 이제 스킵하면 안 되겠다. 아, 그라인더 왜 이렇게 약해? 이거는 볼트 트랩 더 깔아야겠네요. 볼트 트랩을 너무 늦게 했네. 그라인더를 차라리 앞에다 갈까? 볼트 여기다가 양옆에다가 하면은 나이트도 잡겠죠? 뭐야, 놓치는 건가? 이거 애들 위치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마땅히 자리가 없어서. 박쥐가 이걸. 이거 위치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말고 딱히 자리가 없네. 아, 이거 볼트 위치 너무 안 좋다. 다 잡아놓고. 볼트 위치만 조금 더 좋으면은 잡을 것 같은데. 슬라임 아레카드도 그라인더요. 아까처럼 볼트 도배하지 말고 그라인더로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위치 바꾸자.
예, 하나도 흘리면 안 돼요. 아예 볼트 좀 좋은 위치에다가 깔고 싶은데. 아우, 그라인더 딜 모드란 거 봐. 아우, 잠깐만. 볼트를 깔긴 깔아야 나이트들을 잡는데. 아, 너무 위치가 안 좋아. 아, 답답하다,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깔까? 직선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여기 깔까? 아닌데. 독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가방을 해볼까요? 이 모양새도 아닌 것 같아. 잘못 스킵했네. 볼트 위치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볼트를 아예 뺄까요? 아니면 그라인더를 빼고 데몬을 넣을까? 몰빵을 해도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아이, 저거, 데몬 슬라임에 독 걸리고 있는 거 보니까 답답해지겠네. 아이, 데몬 독 걸리면은 뒤로 빠지면 되잖아. 저 멍청한 것도 데몬이라고. 바닥에 이거 박쥐의 알입니다. 저기서 박쥐 태어나요. 간다. 깨겠는데? 깼네요. 엑설런트. 데몬이 일을 하는구만, 간모님. 그러면 여기 깨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합하자드. 헵해저드. 해저드라고 읽는 건가? 히든맵은 저거 미다스 유닛 나오는데 걔들은 겁나 세요. 체력도 100, 190, 180 이렇게 되고. 이것도 스프링님이 캐리해주시는 곳이네. 이 스프링님이 캐리해줄까? 겁나 셉니다. 스프링 말렙찍어. 말렙찍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니 근데 이것도 시프 나오잖아. 다른 트랩을 가져갔어야 했네. 일단 막을 때까지 막아보고 스프링을 일단 더 깝시다.
도둑놈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데몬이 탱킹을 못해서 괜찮아요. 데몬은 떨어져도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실프 나오나? 저기가 2번이지. 아, 나오네. 아니, 이렇게 양쪽에서 실프 보내면은 어떻게 버티라고. 하셀님 반갑습니다. 말 타고 댕기는 애들이요? 하프 트랩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올룬 할 때는 딱히 없었네요. 데몬도 스프링 탄다. 데몬 복지 시설. 말 잡히기 진짜 까다롭죠. 말 게다가 문도 한 방에 뚫어가지고 완전 짜증나는데. 아, 이거 이렇게 막다가 도둑놈 나와서 한 방에 뚫리고 끝날 것 같은데. 말탄 애들 룬 받고는 안 해봤어요. 아직. 도둑놈 너무 싫고. 도둑놈들은 데몬한테 어그로가 안 끌려요. 거기다가 겁나 빨라요. 뭔가 다른 트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쓸까? 도둑놈이 다음 웨이브에 50마리씩 나오네요. 양쪽에서 마지막 웨이브에도 50마리씩 나오고. 온다. 아, 야, 죽었습니다. 노답. 이걸 어떻게 막지? 아, 바리케이트를 안 쓸 수가 없는데. 바리를 써야 여기를 막지. 그러면은 데몬을 빼야되나? 데몬 빼고 그라인드로? 아, 데몬 없으면 근데 또 뚫리는데. 일단 해봅시다.
쉬프트 클릭이요.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믹서기 메타. 시티 플러스 블러디. 볼트요? 조금 비싸죠. 조금. 밑에 여보 공짜거든요. 저거 활용하려고 저쪽으로 돌렸어요. 하긴 공짜는 아니지. 바리케이트 쓰는데 돈 썼으니까. 여기 밑에 라이트닝이랑도 연계가 돼서 저쪽에 깔긴 깔았는데. 업그레이드 안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더 업그레이드 좀 빨리빨리 할 걸. 막았다. 나이트 같은 거 그라인더에 갈면 안 되는데 날 다성한다. 어쨌든 한동안 도둑놈들 안 나오니까 그때까지 그라인더 설치하는 걸로.
뭐냐 얘는. 도둑놈들 이속 빨라서 빨리 그라인더에 들어올 테니까. 아, 이게 막을 수 있을란 까먹으려. 다 도둑놈들 이동 속도 빠르니까 그라인더에 빨리 들어오겠지? 극혐 도둑놈들. 첫 번째 도둑놈 웨이브는 막았네요. 나머지 나이트 같은 애들은 낙사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얜 여기서 뭐하냐? 빈라이더. 그라인더 일 열심히 하네요. 몇 개 더 깔아야겠다. 아이 도둑놈들 갈린거 봐. 어우. 안돼 도둑놈들 온다. 도둑놈. 아 너무 무섭다. 진짜 무섭다. 조금 뒤에 깔아야 도둑놈들이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와서 갈리겠죠? 이렇게 먼저 갈려주고 그 다음 뒤에 애들이 와야지. 와 잠깐만 안돼 도둑놈 안돼. 아 이거 좀 너무하다 진짜. 나이트가 그라인더 다 막 그라인더 한 타임 다 막힌 다음에 도둑놈 들어오네. 아 도둑놈 극혐인데 진짜. 그라인더 빼고 가시 쓸련다. 아니 돈 있어도 설치할 곳도 없는데 바위를 썼었어야 했는데. 아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인페르노 트랩을 깔까. 아유 도둑놈 어떡하지. 방범 대책이 시급합니다.
스프링을 먼저 깔아야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 마지막에 저런에도 아 조심. 불 트랩을 먼저 깔아볼까? 때문에 체력 회복 있어가지고 잘 막히지도 않네요. 불트랩이 딜이 안 돼. 역시 그라인더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볼트 트랩으로 할까? 볼트 트랩이 나을 수도 있죠. 차라리 여기 막아서 여기로 보낼까? 근데 두 개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더 싸게 치긴 한다. 여기 딱히 설치할 곳이 없네요. 여기?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잠깐만 갑자기 왜 이렇게 몰려와 여기? 대비 안 돼 있는데? 막힌 나갔네.
손해가 너무 심한데. 돌려받기로 극심하게 손해를 보고 싶다. 안 돼! 가지 마! 여기서 직진 시키는 거요?
이게 또 세네. 돌려받기 지긋지긋한 돌려받기 또 팔아야 돼? 바리케이트를 빼려고요? 데모는 아까 시프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데몬을 앞에다가 뒤에다가는 그라인더만 너무 많이 들어온다.
아이 깝깝하네 이거. 그라인더가 유용하긴 하네요. 스프링 이제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너무 여유가 없죠. 이제 업그레이드 그만하고 그라인더에 투자를 하죠. 누리님 반갑습니다. 밀치는 거요. 어느 게 더 싸지? 푸시가 일을 되게 못해요. 근데 일단 써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눈 때문에 애들이 더 무겁거든요. 도둑놈들. 다리 돌려막기 하면서 여기 잉 돌려줄 수 있으니까.
죽는다 도둑놈들. 얘는 왜 이렇게 쎄? 저거 다시 지어주면 되고. 어차피 위로 오네, 쟤들. 발이 없어도. 막았는데? 돌 돈다. 그라인더가 도둑놈 잡기 좋네요. 지식이 늘었다. 돌 굴려, 돌. 아, 돌 못 굴렸네. 스트레이시스트. 뭐죠, 저건? 이걸 그라인더가 해냅니다. 지식이 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